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인 7월입니다. 시기별로 잘 잡히는 어종을 공략하고 입질 패턴과 어종에 맞는 채비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고 좋은 포인트를 찾는 것이 관건이죠. 그럼 7월의 첫날 어느 포인트로 출조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전반적인 낚시 지수입니다. 대부분의 포인트 출조 가능하고요. 해상의 짙은 해무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긍정적인 청신호가 보이는데요. 상황등도와 하조도입니다. 다만 상황등도로 가신다면 비가 오지 않는 오전으로 가시고요. 신시도도 오후 한때 비가 와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포인트들은 모두 무난한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남해안은 모두 보통을 보이는데요. 1m 이내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거문도는 피하시고요. 나머지 포인트들은 무난한 해황에 대상어 감성돔, 뱅해돔과는 물때가 잘 맞지만 우럭과는 아쉽습니다. 빠른 물살을 좋아하는 돔들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동해도 모두 보통을 보이지만 바람이 강해 위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인데요. 초속 11m의 강풍이 불어 출조는 위험하겠습니다. 나머지 포인트는 해왕과 물때, 수온이 적당해서 마릿수 감성돔을 노려볼 만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는 추자도를 추천드립니다. 대상어 감성돔과 물때도 좋고요. 0.1m 이내 잔잔한 물결과 초속 5m 이내 적당한 바람, 19도의 알맞은 수온까지 불꽃 캐스팅하기 좋은 해왕입니다. 흐린 날씨에 오전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